오늘은 그동안 차일 피일 내일 한다 모레 한다 이렇게 저 미루던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한보사님들 아시다시피 저 말고 누가 뭐 할 사람도 없어요. 오늘은 예, 물을 따뜻하게 피워놓고 오늘 골짜기 날씨가 그래도 조금 그동안에 그 날씨가 많이 추워가지고 빨래도 못하고 그랬었는데 발로 꼭꼭 밟아가지고 빨 생각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그 온수 같은 거 이런 게 잘 나오지 않아가지고 우리 집은 아직도 열탄 보일러를 이렇게 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찬물에다 빨래를 하게 되면은 이게 제대로 잘 안 가거든요. 이게 1년에 딱 한 번 정도 이런 식으로 발로
예, 꾹꾹 밟아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빨래를 합니다, 여러분. 도시에서 뭐 물 잘 나오는 저 입장에서 보면은 참, 아이 또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있나 이러실지 모르겠네. 콜피집 어르신처럼 사는 저기 사람도 있고, 또 백개비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 빨래 세제가 있네. 네. 이래가지고 초 밟으면 되는 거지. 요새도 이렇게 저 발로 밟아서 빨래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기 아마 콜피집 어르신하고 백개비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미뤄둔 일을 저기 하으라고 왼종일 바쁘게 치뛰고 내뛰고. 근데 이렇게 발로 밟아서 빨면은 이게 또 굉장히 깨끗하게. 자, 올겨울에도 이제 저기 저 물통은 그만 사용해도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집에 빨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동안 날씨가 워낙 추워가지고 저기 미루어 뒀던 이런저런 잡다한 일들을 몰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저기 산골 동네에 바람은 좀 많이 부는데 한결 바람이 좀 부드러워졌다 뭐 이런 느낌도 드는데 이제 물도 얼마 안 남았고 해물도 이제 곧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해물이 길다 한들 오는 봄은 어찌 막을 것이며 청춘이 좋다 한들 늙어짐을 어찌 피할 것이며 아이고
한쪽에서는 찌개 끓일라네, 한쪽에서는 빨래 한다네. 아이고. 자, 오늘도 많은 일을 했는데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택시 일도 바쁘고 집안 일도 바쁘고 아이고 됐다. 여기 저녁에 어머니 어휴 드시라고 그 시래기국 시래기국을 끓이고 있습니다. 시래기국 자, 우리 한보사님들, 이, 또, 바쁘게, 에, 이렇게 그, 치띄고, 내띄고, 오늘 그랬는데, 또 오늘 하루가 또 이렇게, 에, 슬슬, 이, 정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날씨가 하도 추워서, 그, 뭐, 이런 일도 미루고, 저런 일도 미루고 이랬었는데 오늘 그동안 미뤘던 일들을 그냥 한꺼번에 에 이렇게 그 처리하느라고 아침부터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그리고 날도 추운데 이거 뭐 맨발로 이러고 댕기냐 이러시는데 예, 여긴 지금 난로를 떼기 때문에 예, 그렇게 춥지 않거든요. 또 이건 제 생각인데 사람은 때로는 또 맨발로 걷는 것도 이게 좋은 게 아니냐. 어차피 발은 씻어야 되니까. 아, 뭐 하러 나와. 추운데. 아이고, 이제 다 했다. 난로가 워낙 대형이라서. 요 실내에서는 난로 옆에서는 그래도 이러고 댕기는데 예, 조금만 나가면 추워서 이러고 못 댕깁니다. 이러고. 아직 날씨가 조금 무거워졌다고는 하지만 아이고 오늘도 바쁜 하루가 끝이 나는구나. 이제는 자 이제 여기저기 문도 잠그고 자, 오늘 집에서, 뭐, 이런저런 일을 하느라고 오늘, 하루 종일, 새가 빠지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모처럼 날씨가 좀 이렇게 많이 풀렸습니다, 여러분. 아, 이제 뭐, 입춘도 얼마 안 남았고, 또, 조금 있으면은, 저희 산골밭에도, 이 양지 쪽에 산나물이 살살 이제, 올라올, 예, 그런 시기가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엄청 추운 것 같아도, 한 3월 초 정도 되면은, 돌담 밑에 산나물이 이렇게 보자고 올라오거든요. 자, 봄을 기다리면서, 오늘 대청소 비슷한 걸 오늘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